안녕하세요, 융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 예초기 점화코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얘기하는 점검이라는 거는 일단 고장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가 고장인지, 이게 고장인지 저게 고장인지 고장난 부품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부품을 교체하는 게 정비고 수리예요. 그거를 직접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점화코일이라는 부품 자체가 쉽게 고장나지는 않아요. 쉽게 고장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예초기 엔진에 요 플라스틱 커버, 자, 요런 플라스틱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만 쏙 빼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요 이렇게 그 클러치 커버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거를 딱 떼어내면은 그 클러치 커버 속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요런 게 투사이클용 엔진에 들어가는 이행정 예초기에 들어가는 점화코일, 요런 게 포사이클용 엔진에 들어가는 점화코일. 자, 점화코일이 왜 고장날까? 요거는 뭐 무리한 작업 그리고 수명 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 쉽게 충격이 닿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고장나는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고장이기 때문에 이 점화코일이 고장이 나면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일단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그리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증상이 사용하다가, 시동은 걸렸는데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시동이 꺼진다. 시동이 한번 꺼지고 나면 다시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요 점화코일이 고장 났을 때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자, 점화코일을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얘가 진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가까이에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화코일이 고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플러그 캡 분리하시고, 요 점화 플러그를 풀어요. 자, 점화 플러그를 이렇게 풀러냈죠. 얘를 요 캡에다가 이 상태로 꽂아. 꽂고서 지금 이 엔진이 금속이잖아요. 금속면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대요.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그러고서 시동건을 줄을 당겨서 불꽃이 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게 조그맣게 불꽃이 보여요. 요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확인을 했는데 불꽃이 안 튀어. 불꽃이 안 튄다면 이 점화 플러그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다시 똑같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안 튄다. 그러면 아직은 이 점화 코일이 고장 났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러면 요런 명암 하나 있어요. 명암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이 간극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 두 군데 볼트 있거든요. 요 볼트만 살짝 풀러서 여기 보시면은 이 플라이휠에 이 자석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석 위에 요 명암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딱 자리해서 간극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점화코일과 플라이휠의 간극 조절, 명암 한 장 차이 간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극 조절을 해서 테스트를 했어. 간극 조절까지 했는데도 불꽃이 안 튀어. 그래요? 아직도 불꽃이 안 튀어? 그래도 아직도 얘가 고장이라고 판단하긴 일러요. 자, 요렇게 점화코일이 있죠? 점화코일 요 머리 부분.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잡아 빼면 이렇게 쏙 빠져요. 이렇게 쏙 빠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구리로 된 스프링 같은 게 있죠. 이 스프링이 뭐냐면 점화 플러그가 여기에 요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여기서 발생된 전기가 여기로 해서 이렇게 점화 플러그에 전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연결 부분. 요 연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빼 볼게요. 자, 요 코일 잡아주는 점화 플러그 잡아주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바늘처럼 위아래로 요렇게 집게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집게 형태. 자,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에 구리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전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선을 얘가 위아래로 잡아주는데 이 전기선하고 요 양쪽 바늘하고 닿아야 돼요. 닿아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점화 플러그를 뽑을 때 이제 점화 플러그 교체를 할 때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거를 이 머리를 잡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연결 부위가 여기가 이렇게 막 손상이 돼요. 막 당겨지고 하면서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이 가지 않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이렇게 정 가운데로 찔러서 전기선하고 요 속 안에 구리선하고 요 바늘하고 닿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요 밑에도 이렇게 정 가운데를 찔러서 이렇게 해서 이 전기선 속 안에 구리선하고 이 코일에 요 구리선, 요 바늘처럼 생긴 양쪽 바늘하고 이 속 안에 구리선하고 닿아야 돼요. 요렇게 한번 정비를 해보세요. 요 부분이 손상되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끼웠으면 얘를 다시 요렇게 살살살살 요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손이 미끄러워서. 요렇게 해서 점화 플러그가 요렇게 아까 그 코일에 딱 고정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요 목 부분까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불꽃이 튀나 안 튀나 요렇게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꽃이 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점화 코일이 고장 났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누구나 직접 이 점화 코일이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렸어요. 단계별로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모르겠다 하시면은 수리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점화 코일 자체가 전기가 발생이 돼서 점화 플러그로 이제 그 전기 신호를 보내주고 점화 플러그가 엔진 내에서 그 불꽃을 터뜨려 주면서 엔진 내의 그 연료로 인한 폭발 작용을 일으켜 줘야 돼요. 그래야 엔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점화 코일이 뭐 부품값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뭐 완전 저렴한 부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점화 코일이 쉽게 고장나지 않는 부품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고장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도 아니라는 점, 이게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점,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손상보다는 그냥 스스로 고장나는 케이스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연식이 오래된 경우. 자,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간혹 이 점화 코일로 인한 고장이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고, 왜냐하면 쉽게 고장나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항상 배제를 하고
카브레이터라든지 뭐 엔진의 밸브 간극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가 시동이 걸렸는데도 뭔가 쉽게 시동이 꺼진다든지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할 때 이렇게 점막 코일이 고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동 불량의 주 원인은 카브레이터, 요 기화기 쪽의 주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많지만 요 점막 코일로 인한 시동 불량과 시동 꺼짐, RPM 속도 저하 요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저기 뭐야 다 똑같아요. 이 다 똑같다는 게 사행정 예초기, 이행정 예초기, 그리고 엔진톱, 송풍기 뭐 그런 데도 이런 점화코일 들어가 있거든요. 점화코일의 디자인만 다르지 지금 이 점화코일이 불량인지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 있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모델이 다르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거 잘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기분 좋은 생각,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